Throne at Liberty Trailer. Das ist das nächste größere MMO, das rauskommt, auf das sich viele Leute freuen. Hat NCSoft, das ist der Publisher zumindest. Ich weiß nicht, ob der das auch entwickelt. 10 Minuten und 5 Sekunden Video für uns hochgelade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CSoft 김택진입니다. 저는 오늘 MMORPG를 좋아하는 게이머로서 MMO-Spieler möchte ich euch TL vorstellen. MMORPG는 정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출발점은 모두 동일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싶은 것을 위해 세상 저 너머로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세상의 정점이 되고 싶다는 목표로 집단을 만들기도 하며 누군가는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Manche genießen das Geplänkel mit anderen Spielern. Das klingt schon wieder wie Open World PvP. 이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세계. 바로 이런 자유가 제가 MMORPG를 좋아하는 이유이며 그런 세상이 TL입니다. 배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전투와 경쟁으로 이루어진 Throne steht für Wettbewerb. 환경이 살아있는 월드에서 모험과 자유를 만끽하는 리버티. Es sieht schon nicht schlecht aus. 그리고 국가와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 함께하는 엔드까지. TL, Throne 앤 리버티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Play for All을 향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TL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PC와 콘솔이라 생각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MMO. Wait, das kommt auf Konsole raus? Wusste ich nicht. 만의 가치와 감성이 PC와 콘솔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TL의 세상을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Sehr gerne tauchen wir ein. TL 캠프의 PD 안종욱입니다. 리버티는 TL의 세계를 구성하는 근간입니다. 리버티라는 뿌리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스론이라는 꽃이 피는 것이 TL이 그리는 세계입니다. 월드는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시작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만들어진 월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보통 지하 던전이라고 하면 입구와 던전이 분리되고 던전 안에서도 여러 층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 모든 공간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단번에 던전의 마지막 층으로 이동할 수도, 서로 다른 층에 있는 유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던전의 안과 밖, 위와 아래가 연결됨으로써 공간적인 경험을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필드를 뛰어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구성된 지형에서 자신만의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드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것이 MMO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같이 역사를 써나가면서 수많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고 공유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날씨와 환경은 현실감을 강화하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며 유저에게 영향을 주는 유기적인 컨텐츠입니다. 살아있는 월드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저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Das klingt jetzt so, als wäre das ein Survival-Game. Ich habe das Gefühl, sie werfen gerade jedes Schlagwort um sich, was nur geht, und probieren so den Namen des Spiels zu erklären, anstatt einfach mal mehr vom Spiel zu zeigen. Ich hätte auch einfach gerne einen Gameplay-Trailer.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촉발되는 콘텐츠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게임에서 설계한 자연 법칙에 따라 개연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이 규칙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유저들은 이런 환경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낮과 밤은 앞으로의 플레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와 바람은 대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환경은 월드의 끊임없이 작은 변화, 변수를 만들어내는 요소이며
이 변화들은 월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플레이를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월드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궁극적으로 MMO는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가 곧 그 게임의 이야기가 되지만 그 역사가 펼쳐질 무대를 흥미롭게 꾸며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저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시점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직접 플레이로 경험하면서 이 세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이 세계를 더 현실감 있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ese ganze Liberty-Geschichte, er hat zwar viel erzählt, aber letztlich hat er nur erzählt, wir haben eine dynamische Welt, die sich verändert je nach Wetter. Ihr könnt euch daran anpassen und wir haben relativ viel Vertikalität, wo ihr nicht unbedingt alles machen müsst, sondern halt einfach durchskippen könnt. Was ja ganz schön ist, weil wenn man ein Dungeon hat, das wie ein Schlauch ist und man von A nach B laufen möchte, dann muss man halt den ganzen Schlauch durchlaufen. Wenn man verschiedene Ebenen hat, die man einfach überspringen kann, dann ist es ganz nett. Ich wünschte trotzdem, wir würden mehr Gameplay sehen. 안녕하세요. TL 캠프의 게임 디자인 디렉터 이문섭입니다. 전투는 MMO에 부정할 수 없는 공간이죠. 앞서 소개드렸던 TL의 월드와 마찬가지로 전투 역시 하나의 결론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TL에서는 어떤 무기를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어? Die vom Spieler gewählte Waffe gibt die Rolle vor. Das finde ich cool. Weil das heißt, vielleicht wird das so ein bisschen in Richtung New World gehen, wo wir Waffen leveln und so auf einem Charakter verschiedene Sachen machen können. 유저의 역할이 결정됩니다. 유저는 게임이 정해놓은 역할인 클래스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무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Die Spieler können ihre Waffe an die Situation anpassen. 두 종류의 무기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기 전환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거나 안정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타이밍에 맞춰 자신을 보호하는 디펜스 액션도 무기별로 존재합니다. 유저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 wir können auch noch blocken. Zwei verschiedene Waffen haben. Wenn die das richtig machen, kann das richtig schöner dynamischer Kampf werden. 전투의 세부적인 양상을 조절해 나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무기의 스킬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합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 Spieler können Sachen mit anderen kombinieren. 유저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Wollen PvP. Und daran jetzt habe ich Angst, weil jetzt reden sie über PvP und ich hoffe, es wird einen dicken PvE Teil geben, weil Open World PvP habe ich jetzt nicht so Lust drauf. PvP 규칙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TL의 필드는 대부분 안전지역이고 보스나 지역 이벤트 Gut. 등의 경쟁 콘텐츠가 시작되면 해당 영역이 전투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쟁에 참여 Okay, guck mal. Es könnte sein, dass das hier einfach dann ein Open-World-PvP-Gebiet wird, bei, keine Ahnung, Boss spawnt und gib ihm, ja? Und alles andere scheint dann erstmal safe zu sein. Ich meine, wir arbeiten hier natürlich mit Brotkrümeln, wer weiß. Aber damit könnte ich leben, wenn das einfach nur bestimmte Gebiete sind. 변경됩니다. 이 경쟁에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유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치한 지역에 어떤 컨텐츠가 예정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예상치 Entschuldigung, aber wir müssen das nochmal verarbeiten. Also, timed events, ähnlich wie Lost Ark zum Beispiel, um 10 ist irgendein Boss und entweder das sind Fähigkeiten oder Resistenzen oder was anderes, um 13 Uhr, um 15 Uhr ist was, 16, 17 und so weiter. Das, da kommt man halt nicht drum rum wahrscheinlich. Und dann sehen wir hier, was der potenziell droppen kann, also irgendwie lila Ausrüstung und irgendeine Kiste, ja? Hey? Kann ich mitarbeiten?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예상치 못하게 PvP 상황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s geht darum, dass Spieler nicht unerwartet in PvP-Situationen geraten. Das ist das Einzige, was mich nerven würde. Wenn du halt irgendwie am Grinden bist, irgendwo irgendwas machst und einer kommt von hinten und denkt sich so, ich bin lustig. Da hätte ich keine Lust drauf. Wenn wir da wählen können, ja, PvP, Opt-in, Opt-out, was auch immer, dann ist das ja prima. 없을 것입니다. TL의 월드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쟁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 이벤트는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여분의 정해진 시간 동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길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L의 필드에는 길드 단위로만 소유할 수 있는 오브젝트인 기원석과 차원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통칭하여 점령석이라 부르는데 이들 점령석의 소유는 길드 전체의 능력 향상과 자원 확보로 이어집니다. 점령석을 쟁취하기 위해 길드 간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Vielleicht werden wir keine Wahl haben, uns nicht dafür zu interessieren. Jetzt, er meinte, wenn wir die Steine haben, kommen wir an Ressourcen, bla bla bla. Vielleicht müssen wir. Das wäre nicht so geil, aber wenn es sich geil kämpft, dann ja auch egal. 점령석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여 공격 경로를 설정하거나 방어선 구축을 하는 등 밀도 높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TL 캠프 캡틴 최문영입니다. TL을 더욱 TL답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TL의 모든 요소들은 모두를 위한 플레이라는 서비스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TL은 처음부터 PC와 콘솔까지 목표하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각 디바이스에 맞는 Wir sehen recht viel UI. Wir sehen recht viel UI. Lass mich mal kurz meine Kamera pam. Ja, wir sehen hier unten Lebensleisten, Buffs,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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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 Wir sehen hier irgendwelche Items, die wir nutzen können, ja. Wir haben hier irgendwelche Fähigkeiten, 4 Stück. Wir haben dann hier nochmal 4 Stück. Dann hier irgendwie Waffe, Kurzbogen, Langbogen oder so. Ich weiß es nicht. Team. Ey, das sieht nicht schlecht aus. Handygame UI. Das ist Controller, R1, R2. Aber ich meine, es gibt Leute, die sagen, Lost Ark sieht aus wie ein Handygame. Ihr werdet nie zufrieden sein. 전용 UI UX가 제공되고 또 모바일에서도 스트리밍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Yes, Handygame. Ja, hier haben wir dann Handygame. 3 Knöpfe. Für den dicken Daumen und das war's. 1, 2, 3, 4.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더 많은 유저가 TL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월드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에도 글로벌 유저의 요구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NPC의 표정과 같은 Seht ihr die Charaktervorschauen? Die hat mehr Pixel in den Haaren hier als WoW im ganzen Spiel. Okay.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NPC의 표정과 같은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표현하였고 사진을 이용하여 외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AI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제공됩니다. 또한 Abgefahren. 플레이 중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외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Spieler können während des Spiels personalisieren. Gut. MMO를 목표로 개발된 TL은 최적화에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의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TL의 메모리얼은 유저들의 진행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Das sieht aus wie Monster Hunter mit besserer Grafik. Ja, das hier ist jetzt PC-UI. Ich blende jetzt noch mal kurz meine Kamera aus. Wir haben hier irgendwie ein paar Tasten. Wir haben 1 bis 8 Skills, ähnlich wie Lost Ark. Wir haben hier unsere Lebensleiste oben.
Wir haben unseren Questlog, wir haben hier unsere Waffen und was auch immer. Das Einzige, was ich nicht sehe, ist dieses Radial-Ding mit Items, aber vielleicht ploppt das auf, wenn man es nutzt. Geht doch voll klar. Also ich finde, das geht voll klar. Ich finde vorrangig schlimm, wenn Spiele fürs Telefon rauskommen und dann plötzlich aussehen am PC, als würde man die Evangelion, Telefonversion Dynamic spielen. Diablo Immortal Content-Engine. zum Beispiel. Hardball! 5년 전 디렉터스 컷 행사를 통해 처음 TL을 소개했었는데 이제 곧 여러분들과 TL의 월드에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떨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TL을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Er möchte감사드리며 uns seinen Dank기대에 부응할 수 aussprechen.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kay. Wir danken dir, mein Freund. Das Ding ist, ich brauche zum einen ein Datum. Zum anderen, und das möchte ich euch nicht vorenthalten, das ist NCSoft, ja. NCSoft ist bekannt als Publisher von Guild Wars 2, einem der am fairsten monetarisierten MMOs da draußen. NCSoft ist aber leider auch bekannt berüchtigt als Publisher von Sachen wie Blade and Soul. Wie das geendet ist, weiß jeder, der sich dafür interessiert hat. Wer das nicht weiß, stellt euch ein großes brennendes Feuer vor, das er immer kleiner wurde, aber nach wie vor gebrannt hat. Ja? Also mal gucken. Ich bin sehr zurückhaltend, was die Monetarisierung angeht. Und das wird, denke ich, der große Knackpunkt, womit das steht und fällt. Wenn die kein, es wird offensichtlich sehr viel Fokus auf PvP haben. Sei es Open-World-Zonen, wo eventlastig PvP ist, Opt-in, Opt-out oder Gildenkriege und Co. Mal gucken. Wenn das zu große Pay-to-Win-Anteile hat, dann bin ich da halt einfach raus und ich denke für viele mit mir. Wenn nicht, dann werden wir hier, denke ich, potenziell viel Spaß haben können. Und guckt euch das mal an, ne? Guckt euch das mal an, wie das aussieht. Das ist, also hier könnte man sagen, okay, das ist ein Cinematic, das ist kein Gameplay, aber in den letzten Teilen hier, so, das hat durchaus ein paar Pixel im Spiel. Also wenn das gut läuft, die Server mitmachen und das Pay-to-Win stimmt, dann könnte das richtig, richtig geil sein. Ich bin gespannt, was haltet ihr davon?